엔진오일 섞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엔진오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넣지 않습니다. 기유에다가 청소기 패키지 넣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용한다 그래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있습니다. 오비클래스 님질문인데 몰리그닌이라는 일본 제품을 사두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첨가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용을 해도 될까요? 참고로 가솔린 TGDI 엔진입니다. 몰리그린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엔진오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엔진오일 만들고 미션오일도 만들고 자동차용 윤활유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리고 첨가제도 좀 만들고 상용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 일본 회사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첨가제가 그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일런트 코트가 있고 울트라 코트가 있어요. 컨셉을 내가 봤어요. 봤더니 사일런트 코트라는 거는 소리를 줄이는 거잖아. 그럼 수리 증거 마찰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넣냐면 유기화 몰리브덴 MODTG 이거에다가 15% 정도를 S를 넣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몰리브덴이 사실은 그 용해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거를 머금게 하기 위해서 S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룹 3 안에 더 들어가 있으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몰리브덴은 마찰을 줄이는 거라서 마찰 처감, 그래서 소리를 줄여준다. 그래서 그 역할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몰리브덴 상당히 때려 넣어야죠. 또 하나는 울트라 코트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 뭐라 써 있냐면 PTFE 플러스 에스테르. PTFE 뭐냐면 예전에 테프론이라는 제품 아나요? 폴리머예요. 하얀색 파우더입니다. 예전에는 뭐 프라이팬에도 뭐 그거를 뭐 코팅도 했고 미국에서 슬릭 50라고 이거를 첨가제로 넣어서 엔진오일 필터 뭐 다 막아버려갖고 뭐 문제가 생겼던 엔진오일이 있어요. 지금은 안 씁니다. 거기에 슬릭 50에는 예전에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품이에요. PTFE. 그걸 얘네가 넣었어. 그래서 이 울트라 코트라고 써있는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어디다 써야 되지? 그걸 튀겨야 되나? 먹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완전 안 좋죠. 알겠습니다. 이제 엠빌진 카페 리스타 메탈록센을 첨가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메탈록센 첨가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기후도 좋다. S1도 기후 베이스에 어느 정도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첨가제 패키지니까 메탈록센도 첨가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첨가제라고 그러면 뭐 10% 정도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첨가제의 의미는 일부 내가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성능 있잖아요. 예를 들면 S1 같은 경우는 마모 방지나 마찰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것을 조금 농축해서 넣은 거잖아요. 물론 나머지 내가 디자인 안 한 것들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인과 황을 그 규격에 맞게끔 내가 그렇게 해서 좀 맞춰서 넣었어요. 그 나머지는 내가 이제 증가시켰던 거고 그러면 이게 첨가제야. 근데 메탈로세는 다른 것보다 좋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엄청난 성능을 확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농축액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규격에 맞게 넣은 거지. 그래서 그걸 넣는다고 해서 첨가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엔진오일로 쓰셔야지. 미미하다. 그 비슷한 위치고 엔진오일도 섞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뭐 엔진오일이 남은 것들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냥 다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엔진오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넣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컨셉 잡은 엔진오일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메탈로신 같은 경우는 티타늄 첨가제 집어넣던지 뭐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 거에는 아이오닉 리퀴드라는 걸 넣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의 똑같아. 기유에다가 청소기 패키지 넣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용한다 그래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SP에서 SP를 넣으면 그게 SP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MB29.51에 그냥SN급을 집어넣었다.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가죠. 그러면 이쪽에 쓸 수는 없겠지. 근데 SN급만 넣게끔 만든 엔진이라면 섞어서도 상관없어요.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런데 좋은 차량인데 후진 것들 섞어갖고 이걸 여기다 넣는다. 그거는 이걸 망가뜨리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뭐 5W40을 넣어야 되는 거라 0W2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섞으면 어정쩡이잖아. 그러면은 뭐 5W40에는 내구성을 위해서 이걸 넣는 건데 얘를 넣으면 내구성 떨어질 거고 여기는 퓨얼 이코노미용으로 하려고 그런 건데 이거 넣으면 퓨얼 이코노미 망가질 거고 그렇다고 내구성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봐서 약간 특징적인 뭔가 있다 그럼 섞지 마세요. 안 섞는 게 좋습니다. 위험성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끼리 막 넣었을 때 좋은 것 중에 제일 떨어지는 애 있죠. 그 스펙에 맞춰 써야 된다고 보면 돼. 만약에 SM이 있고 폭스바겐 504, 507이 있고 BMW LL-01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섞었어. 그러면 SN급으로 그냥 생각하고
쓰시라 이거예요. 물론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쪽 성능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 물방개님, 트라이버클럼은 전당 능력이 발생할 때 생기는데 PEO 기후 오일은 마찰도 적고 가해지는 전당 능력도 작은데 PEO 기반 엔진 오일은 트라이버클럼이 잘 생성되지 않는 건가요? 아,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트라이버클럼은 경계 윤활이에요. 바운드 리브리케이션. 바운드 리브리케이션은 내가 뭐라 했어요? 첨가제. 네. 기후가 안 들어가 그쪽에. 그러니까 엔진 오일 자체가 안 들어가. 금속도 이렇게 마찰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가제 역할이야. 이게 화학 반응 역할. 그러면 PEO는 뭐야? 기후잖아요. 기후는 하이드로 다이내믹 리브리케이션, 즉 유체 윤활 영역. 그러니까 이건 트라이버필름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PAO 관계 없습니다. 근데 PAO는 사실은 하이드로 다이내믹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 왜냐면 전단 안정성 좋고 전단에 의해서 점도가 잘 안 변하잖아. 그 다음에 열 안정성이 좋아서 열산 안정성. 열에 의해서 산화가 잘 안 되니까 점도 잘 안 변해. 그래서 거기서는 그 기후가 작동이 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이카메님 질문이시고요. 박사님 혹시 아연 바이캐스팅기 작동률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슬러지도 많고 멸치 액젓 냄새도 나고 문제가 많은데 사장님이 인지를 못하셔서요. BW8 버무거 쓰고 있는데 겨울철엔 어느 정도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작동률 중에 타사 작동률은 어떤 게 나을지 궁금하시다. 예, 다이캐스팅 오일. 다이캐스팅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양을 만들어서 녹인 금속을 해서 쭉 집어넣는다. 자, 여기서 움직이는 게 뭘까? 기름 넣고 밀어 넣는 거잖아. 그러면 약간 피스톤 형태에 집어넣는 거죠. 유압의 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유압 작동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계유는 머신 오일이라고 하는데 다목적 기계유 오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베어링에도 쓰기도 하고 그냥 기계식 베어링, 유압 작동률에도 쓰이는 다목적으로 쓰는 기계 오일을 머신 오일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유압 작동률을 쓰고 있고 버무거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제안한 오일을 잘못 알려줬어요 나한테. 버무는 버무 BW 다음에 모델이 있어요. 이게 유압 작동률인지 기계유인지 그거 다음에 점도가 나옵니다. 이게 68이 점도예요. ISO 점도. ISO 점도라고 이거는 산업용 점도가 있어요. 자동차용 점도 5W 이런 게 아니고 이게 46, 68, 32, 22, 뭐 10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점도가 있습니다. 그 산업용 점도를 쓰는 거예요. 이 앞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예를 들면 BL, BH, BM 뭐 이런 식으로 버무엔 그런 게 쭉 있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해줬으니 내가 이게 뭘 쓰는지 모르잖아. 하지만 내가 유추한 게 다이캐스팅에 쓴다고 하니까 머신 오일이라고 내가 유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산업용 윤활유 중에 특히 유압 작동유의 구분은 ISO 6743-4의 그 유압 작동유의 종류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마모 방지 첨가제가 들어있는지, 첨가제가 아무것도 없는지, 그 다음에 그냥 산화 안정제와 그 러스트, 그 녹방지제만 들어있는지, 점도 지수 조절제를 넣어서 점도 지수를 높였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눠져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슬러지도 많고 멸치액젓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 이미 변질된 거야. 변질돼서 산화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캐스팅, 뜨거운 물질을 넣어서 집어넣으니까 온도가 고온이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쓰여있는 그 머신 오일, 그 유압작동유도 사실은 고온에 견디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분은 돈을 아끼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고성능의 유압작동유나 머신 오일을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SO L-HL 타입이랑 HM 타입이랑 HV 타입이 있어요. 이게 유압 작동력의 타입입니다. 그 HL은 산화방지제와 녹방지제만 들어있는 게 HL 타입이고 HM 타입이 여기 마모첨가제, GDDP가 들어간 거. HV가 점도지수 조절제가 들어가서 점도지수를 높인 거예요. 점도지수를 높였다는 얘기는 온도상 변화가 적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건 고점도 지수의 머신 오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HV 타입으로.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버무에서는 BV68 또는 BHP68 요게 이제 약간 HV 타입. 요걸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예를 들면 BL-68 또는 BA68 이게 이제 그 HL 타입이에요. 그다음에 그 HM 타입이 BH68이랑 BM68EX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을 혹시라도 쓰지 않았나. 하위 그레이드 걸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돈을 아끼려고.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HV 타입, BV68이나 BHP68, 요걸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너무 비싸서 부담이 간다. 그러면 최소 HM 타입, BH68, BM68EX, 그거를 써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낫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BM68이라고 다목적 기계 중에 BM68이 또 있어요. 이거는 HL 타입이야. 그거랑 68EX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장님도 아시겠죠. 무슨 타입인지 보시면 그 통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타입이 써 있어.
만약 혹시나 헷갈리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셔보죠. 그럼 엠블진 카페를 통해서. 네, 네. 그러면 뭐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이게 계속되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오래 쓰면은. 그래서 이 사실 냄새나 그런 게 이미 산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냄새가 난다고 바로 망가지거나 하진 않아요. 윤활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쓰겠지. 근데 냄새는 주구장창 날 거고 결국은 언젠가는 슬러지되고 뭐 망가질 수도 있죠. 좋은 걸 좀 쓰시면은 작업자 환경들이 좋아지고 기계 자체도 좋고요. 근데 비싸서 좀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얼마큼 비싸지 않아. 한 몇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바꾸기 어려운 거지. 감사합니다. 네. 자, 엔진 오일과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엔진 오일에 대한 추천은 사정상 좀 어려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 다음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바이.